안녕하세요.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민사 신탁은 언제나 세금 문제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 신탁을 생애 주기별로 나눈다면 민사 선정 시 세금 처리 문제, 그리고 신탁 기간 중 세금 처리 문제, 신탁을 해지하거나 종료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처리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탁은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많은 세금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신탁 내용에 따라 세금 처리 문제는 항상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고려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신탁 설정 후에 유지시 세금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통해 명의 신탁 주식의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의 세무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탁이 있습니다. 실제 주주 A가 수탁자가 되는 신탁입니다. 이렇게 실제 주주인 A가 수탁자가 된 경우에는 주주의 공익권을 갖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주명부도 물론 바뀌어지겠죠. 주주명부상에 A가 나타나고 신탁한 차명주주겠죠. 차명주주 B가 사라지게 되는 신탁 으로서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주주 B가 위탁자가 되고 실제 주주 A가 수탁자가 되어 신탁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신탁 내용 안에는 수익자는 B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 실제 자신의 주인인 B가 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상징법상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A로 주주명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끔 구청이나 시청에서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주취득세 대상이라고. 그렇지만 실질적인 주식이 이전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간주취득세 문제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나 B가 만약 사망하는 경우에는 오촌 조카에게 상속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내용 안에 생전 수익자를 B로 두고 사후 수익자를 A로 두는 수익자 연속 신탁까지 함께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B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A한테 수익권이 넘어옴으로써 수탁자 A가 그 주식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B가 사망 시 위험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A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명의신탁 주식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탁은 복잡한 세무 문제가 있습니다. 신탁을 설정하기 전에는 무조건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할지 검토하시고 그 이후에 신탁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사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